안녕하세요. A게임TV입니다. 현재 560레벨을 찍었고 좀 있으면 561레벨인데요. 현재 700렙 거의 800렙까지 가신 분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700렙 넘으신 고수분들도 꽤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주말이기 때문에 비도 오고 비가 많이 오네요. 주말이고 하다 보니까 현재 스크롤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토요일, 일요일 날은 저녁 8시부터 핫타임이라는 이벤트가 발생이 될 때 그때 이 아이템을 광고 아이템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저녁 8시까지 그대로 방치 게임처럼 방치를 해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른 거 그리고 모험도 돌지 마시고요. 가만히 저녁 8시까지 놔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현재 캐릭터의 성장 쪽에 보면은, 승급 쪽에 보면은, 제가 현재 이제 클래스를 뽑을 수 있는 단계가 됐어요. 아니구나. 제가 현재 캐릭터 두 개를 키우고 있어요. 340레벨도 하나 키우고 있다 보니까 순간 헷갈렸습니다. 클래스 쪽에 지금 소환을 해서 제가 15단계 이상을 뽑아야 되는데, 정말 나오질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운이기 때문에 그냥 남아도는 보석으로 계속 뽑는 수밖에 없죠. 위에 게 빨리 16단계부터 17, 18, 19, 20단계 이거를 획득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은 뽑기를 잘하는 금손들은 빨리 뽑지만 저같이 이제 똥손들은 이게 뽑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고 보석 모였네 하면 또 뽑고 해야 돼요. 참 장비도 마찬가지예요. 장비도 1등급 뽑으면 좋죠. 근데 못 뽑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한번 댓글들 한번 좀 보면 그래요. 강화시켰던 무기를 되돌릴 수 없나요? 네, 이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강화됐던 게 전부 이렇게 효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아쉬워하실 필요 없고요. 또 그리고 경험치가 극 초반에는 조금씩 오른다, 원래 그러냐라고 하시는데 네, 처음에는 레벨업 하기가 좀 힘들어요. 계속 이제 성장을 시키셔야 레벨업이 되니까 또 그런 부분도 너무 느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한 2, 30분만 플레이해도 쭉쭉 레벨업이 오를 겁니다. 그리고 또 도움으로 현재 지금 제가 체력 회복량 강화를 올리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회심의 일격이랑 회심의 일격 확률을 높이면 좀 더 빠르게 몬스터를 잡을 수 있다고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것도 아시겠지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결국 이거 올려서 강해지는 것도 있지만 위에 것도 결국 올려야 돼요. 이런 애들도 결국 올려야 됩니다. 밑에 지금 돈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돈을 모으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물론 조언해 주신 대로 저도 이걸 계속 풀로 찍고 있긴 하지만은 이 금액 대비 이걸 찍을 수가 없어서 공격력도 좀 찍고 체력도 좀 찍고 결국은 다 비슷비슷하게 찍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14레벨에 무기 신화 4등급을 뽑으셨다는데 정말 잘 뽑으신 거예요. 금손이시네요. 저는 이렇게 운이 없었어요. 114레벨에 무기 신화 4등급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용의 힘을 어떻게 얻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 용의 힘 잠재된 힘인데요. 용의 힘은 모험에 들어가서 잠자는 화염의 은신체 있죠. 얘를 깨면 됩니다. 요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전광석화를 지금 사용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스킬에 가서 전광석화가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전광석화 대신에 뭘로 오면 될까요? 또 센 거 뭐 있나? 센 걸로 그냥 때리면 되니까요. 뭐 기가 스트라이크 하나 집어넣을게요. 여기 전광석화죠. 기가 스트라이크를 이렇게 전광석화 대신에 넣어주고 모험에 가서 잠자는 화염에 음신쳐 가서 요거를 진입을 해줍니다. 여기 스킬 뭐 이거 세팅하고 저거 세팅하면 엄청 좋다.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고대의 드래곤은 예를 들어서 그래요. 10번 때렸을 때 얘가 100으로 때려요. 근데 20번째 때릴 때는 200으로 때립니다. 그러니까 몬스터가 200으로 저를 때린다는 거죠. 제가 3일 때는 뭐 300으로 때리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높아져요. 데미지가 제가 버틸 수 없을 만큼의 이런 데미지를 계속 주기 때문에 결국 일정 수준 이상이면은 제가 스킬을 아무리 엉망으로 세팅해도 결국 지금 제 능력에서는 아마 2000개 정도 받을 거예요.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한 대 더 때리고 덜 때리고의 차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뭐 공약이 있어가지고 뭔가 잘하고 이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은 얘가 공약을 무시할 만큼 데미지를 100대를 때 200, 400, 800, 1600 이렇게 때려가지고 공약을 없이 만든 컨텐츠예요. 그래서 결국 때리다 보면은 결국 제 수준에 맞게 밖에 안 돼요. 지금은 제가 살살 때리잖아요. 그러면 쟤도 살살 공격해요. 제가 세게 공격해서 피를 많이 깎으면 얘가 그만큼 세게 때리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체력이 이제 반밖에 안 남았으니까 다음에 죽겠네요. 그럼 2000개 받을 거예요. 예, 2135개 받았네요. 결국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너무 여기 스트레스 안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거를 이제 스킬을 다시 바꿔야겠네. 스킬을 전광석화로 슬로우 장착으로 바꾸고요. 물론 2번 3번에 세팅을 해가지고 조금 더 때릴 수 있으면 좋죠. 100, 200 점수 더 얻으면 도움이 되는데 전 사실 귀찮아서 그렇게는 안 하고요. 자, 저렇게 용을 때린 걸 가지고 여기 보시면 성장해 보면 요 보석 같은 게 있는데 요걸 눌리면 잠재된 힘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빨간 거는 잘 찍은 거고 보라색은 아직 못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라색으로 여기 왔을 때 리셋이란 게 있거든요. 이게 순전히 운이에요. 이것도 뽑기기 때문에 이게 천으로 뽑기를 한 다음에 개방을 돌리는 거예요. 이거 잘 안 나온다고 난 왜 잘 안 나오지? 다 잘 안 나옵니다. 아주 잘 나오시는 분은 이걸 퍼펙트하게 찍은 분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얘는 진짜 그 주사위를 계속 굴리는 로또 방식이에요. 그래서 안 나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이거 뭐 행운이 10 찍혔네요. 예, 리셋. 뭐 아까보다 더 안 좋아진 것 같긴 한데 예, 이런 식으로 계속 세워라 내워라 이거 그냥 계속 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뽑기를 돌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이제 용의 힘이고요. 그리고 실버 승급을 하는데 몬스터가 잘 안 죽는다 스킬 세트 어떻게 되냐, 그럼 실버 쪽을 봐야 되겠네요. 제가 지금 오라르콘이라 실버 쪽은 제가 300레벨짜리 캐릭터가 있어요. 그걸로 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게임 설명이 없었는데 이해가 많이 된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더 성실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우리 맨 끝에 보면 요 위에 보면 랭킹이라고 있잖아요. 최고 스테이지 1등 다크스타 분이 344스테이지인데 나는 도대체 몇 스테이지지? 등수가 순위밖에 알 수가 없네요. 나는 몇 스테이지인가를 알려면 자 이거 이 설명을 계속 드리는데도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여기 퀘스트를 눌러보시면 반복 퀘스트라고 있습니다. 반복 퀘스트 메뉴에 보면 스테이지 클리어라고 있죠. 여기 옆에 보면 159라고 적혀 있어요. 현재 제가 159 스테이지에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내가 몇 스테이지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스테이지 낮아도 원킬 나는 곳에서 효율이 더 좋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원킬이 안 나고 있네요. 그러면 극치대 1이 저한테 안 맞나 봅니다. 그러면은 극치대 1이 안 맞으니까 뭐 거대 산성 밑에 1로 이동해 볼까요? 여기 가면은 좀 더 원킬이 날라나요? 네, 조금 더 빠르게 사냥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경험치 차이나 이런 걸 둘째 치더라도 빨리빨리 잡을 수 있는 곳에서 사냥하는 게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이제 답글을 달아주시는 많은 분들 감사하고요. 장비 융합을 어떻게 합니까? 라는 인데요. 장비 쪽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보면은 제가 뽑아놓은 것들 있죠. 요걸 클릭을 하면 상단에 강화와 융합이 있습니다. 융합을 놓고 융합 여기 아래쪽에 버튼을 깍하면 융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삼각형 표를 눌리고 또 눌리면 융합이 되고 이런 식으로 융합을 하는 겁니다. 융합도 되게 어렵죠. 상단에 여기 요 버튼인 줄 잘 몰라요. 처음에 저도 이게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융합을 하시면 되고요. 레벨 179의 신화 2등급 무기 뽑았어요. 아우, 정말 금손입니다. 와, 179의 신화 2등급. 야, 정말 대단하시네요. 예, 이런 것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게임은 오늘 같은 경우 주말에는 이렇게 방치를 계속 해두시다가 저녁 8시가 되면은 모험을 돌아야 되는데요. 스크롤 같은 거 다 보고요. 그리고 승급에 가가지고 승급 추가 능력 다 추가 경험치 공격력 몬스터 터치 골드 공격력은 쓰진 않죠. 공격력은 보스라든지 이런 거 깰 때 쓰고요. 평소에는 경험치라든지 골드 필요한 골드만큼 해야 되고요. 골드가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이 게임은. 그래서 제가 동료 쪽을 보시면
동료 쪽에 정보를 보면 승급 옵션에 보면 이렇게 공격력 많아하고 골드도 많이 세팅했어요.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공격력 말고 골드도 이런 식으로 세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상점에 가서 늘 재화 쪽에 가서 아래쪽에서 이거 교환을 이런 식으로 해서 에메랄드를 획득을 매일 해야 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